지금부터 2023년 9월 둘째 주 정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시사항 및 지정주제인 2023년 추석 종합대책에 대해 부서별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9일 정례 간부회의 시 지시하신 버스 정류장 인근 스마트 쉼터 조성에 대해 교통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 이용자와 보행자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스마트 도시로서의 상징성 확보를 위해 버스 정류장 인근에 스마트 쉼터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범적으로 우선 두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부터 검토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정류장 정차 범위 내 교통안전시설 이외에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다는 회신에 따라 중단하였으나 이번 지시사항에 따라 더 세밀히 타 자치구의 설치 및 운영 실태와 현장 방문을 통해 설치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스마트 쉼터는 냉난방기, CCTV, 공공 와이파이 등이 설치되어 폭염, 한파, 폭우, 미세먼지 등 급변하는 자연 환경으로부터 버스 이용자와 교통 약자를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편의 시설과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미래형 버스 정류장 구축, 우리 구의 스마트 도시로서의 상징적인 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비싼 설치비와 많은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주치자, 노숙자 문제 등이 예상되나 다양한 설치 방법을 모색하고 효과적이고 청결한 시설 운영으로 이를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시범 설치 장소로는 정류장 이용자 수와 보도폭, 보도 지장물 등 물리적 환경과 홍보 효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의 장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거 처음에 왜 우선적으로 두 개 할 때 뭐 조금 이렇게 광화문이나 뭐 이렇게 큰 길가 시내 종로통이나 이런 데보다 좀 여기는 저 이쪽으로 보면 뭐 세검정이나 이쪽 안이나 저쪽은 뭐 창신동이나 이쪽으로 해갖고 좀 왜 동네 사람들 그 나올 때 그 쓰는 정류장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네 안에 우리 주민들부터 먼저 쓰는 걸로부터 예. 좀 먼저 시작하는 식으로 좀 접근해 봅시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기획예산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화재 및 태풍 등 재난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안전을 강화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 나눔, 교통, 주차, 생활 편의, 물가, 공직 기강 확립 6대 분야별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별 진료소 운영, 당번 약국, 주차, 청소 민원 처리는 사전 안내를 통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과 대책반을 운영하여 유사시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보고 체계를 확립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사전 안내사항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비상 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대책은 추진 부서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우리 252명 근무할 거라고 했잖아요. 네. 1일 평균 39명. 예. 이거는 어떻게 구성해? 일단은 5개 대책반을 이제 만들어서요. 네. 저희가 대책반별로 한 몇 명씩 나와요? 네네. 행정, 청소, 소방, 주차, 의료 이렇게 5개씩 구성을 해서. 네. 그러니까 이걸 전 직원을 지금 이렇게 나눈다는 거 아니야? 크게 5가지로. 이제 코로나 대책반하고요, 행정 지원반하고요, 청소 대책반, 그다음에 수방 대책반, 주차 대책반, 의료 대책반 이렇게 5개 분야로. 왜 저기 얘기하냐면 왜 이거 지금 뭐 열흘 동안 지금 그 휴가 기간이나 마찬가지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뭐 직원들도 잘 쉬고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운영하는데 하여튼 좀 252명에서 한 하루에 한 39명 정도 운영하는데 조금 이렇게 배정이 잘 공평하게 돼서 이렇게 MZ세대 직원들 입 나오는 일이 없도록 네? 좀 잘 좀 이렇게 그 선정할 때 그 신경 써서 좀 하라는 얘기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게 뭐 그럴 바 크게 뭐 다들 쉬는 거니까 그런 일 없겠지만 거기 조금 이제 비상근무하는 친구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락망 잘 가동하는 거 점검하고 그다음에 좀 고 하여튼 여기서 비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근무할 때 그 당시는 나가서 쉴 때는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잘하라는 맥락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지속합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기습폭우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에 대하여 지속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기습폭우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9월 25일부터 10월 2일 기간 중 기상전망은 평균 기온은 17도 내외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5에서 18mm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보되었습니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재난 취약 시설에 대하여 관리 부서별 사전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대상 시설물은 총 212개소이며 자연재해 위험 지구 등 시설물 상세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국지성 돌발 강우 등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자 기상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황 발생 시 수도권 직원으로 우선 근무 편성하여 재난 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기습폭우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사전 대비태세를 갖추고 하수기동반 등을 통해 신속히 민원 처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SNS 문자 전송 등을 통해 비상발령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협조사항으로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는 추석 대비 비상근무조를 편성 제출해 주시고 시설물 점검과 정비 결과를 9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속과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추석 대비 공원 녹지 분야 일제 점검 실시 현황에 대해 도시 녹지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 녹지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일제 정비 실시 현황입니다. 점검 기간은 어제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23일간으로 관내 공원과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자체 점검만을 편성하여 점검을 시행 중으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겠으며 중대한 사항이 발견되면 우선 조치, 안전조치 후 별도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종로 안신공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최근 발생한 관악산 둘레길 사건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불특정인 대상 범죄 행위에 대응하고자 경찰과 자율방범대에서는 생활권 공원과 민가 인접 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우리 구에서는 숲길 취약 지역 4개 노선에 대해 8명이 2인 1조로 매일 순찰하는 등 민관경이 협력하는 순찰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산로 주변 숙박구리를 통해 시야를 확보하고 샛길 폐쇄를 꾸준히 시행하겠으며 현수막 설치 및 안전등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등산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CCTV 확대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산지형 공원에는 총 6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9월 중 서울시 특별교부금 3억이 교부되는 즉시 관내 숲길 중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CCTV를 설치를 금년 내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석 연휴 기간 공원 녹지 관리 상황실 운영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 6일간 현장 인원을 포함하여 1일 22명씩 연인원 132명이 근무하며 공원을 이용하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것도 하여튼 우리 저기 연휴 기간에 근무해야 되는 친구들 좀 뭐 편성하는 것부터 잘 좀 이렇게 뭐 하여튼 잘 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왜 제가 어저께 이제 반장들이랑 대화를 하다 다니는데 네. 그 같은 얘기랑 똑같을 수 있어서 청운유자동 쪽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거기 그 저쪽 그 인왕산 수송계곡 있는 쪽으로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밑에 데크 깔아놨잖아요. 예, 예. 그게 이렇게 경사로로 올라가는데 뭐 이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하게 뭐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는 것 같은 거 뭐 그것만 갖고도 또 해드리겠다 이렇게 약하다 그러던데 하여튼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조금 많이 겨울에 미끄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울 되니까 좀 조심스럽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 어저께 말씀드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좀 그런 부분만 있는 거기만 그럴 게 아닐 테니까 조금 뭐 산 올라가고 이러는데 좀 데크 깔려 있는데 같은 경우에 좀 경사지나 뭐 계단 같은 거 좀 이제 뭐 눈 내리고 저거 해서 미끄러울 것 같으면 거기 좀 이렇게 까칠까칠한 거 좀 하는 것 좀 그 좀 한번 둘러보시고 네. 겨울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도시개발과장이 추석 대비 공사장 재난 취약 시설 안전 점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개요입니다. 점검 기간은 금주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정기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방법은 담당자 및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 대상 및 점검 사항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 취약 시설은 총 8개소입니다. 그 중에 공사장이 4개소, 급경사지 1개소, 건축물이 3개소입니다. 근본 특이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사직 2구역에 재난위험 시설 D급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담당 직원이 건물주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근본에 위험 시설을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뭐 한전과 통신에서의 전기선과 통신선도 제거를 하고 해서 근본에는 지정 해제를 해제나 등급 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입니다. 건축 공사장 공사장에 대해서는 흙막이 주변 지반 균열 상태 및 가설 훼수 등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에 대해서는 절성토부 옹벽의 균열이나 침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취약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반 침하나 균열 및 부등 침하, 지붕 누수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조치입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함 결함이나 위험 요인 발견 시에는 관리 주체에게 안전 조치 통지 후 이행 여부 확인 및 지속적으로 관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먹거리 안전관리 특별 점검에 대해 보건정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달 15일까지 추석 성수식품인 떡, 한과, 어육 가공품, 수산물 등에 대해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를 민간 합동 점검반을 투입을 해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부족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위생 상태는 청결한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공 조리식품이라든가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도 진행합니다. 유반사항 발견 시 상황에 맞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석 맞이 나눔 사업 추진권에 대해 복지정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종로구 직원, 관내 주민, 기업체 직원, 학생 등 민간 산학이 함께 참여하는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받은 성금품을 푸드마켓을 통해서 저소득계층에 전달하여 기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훈훈한 명절을 이웃과 함께 맞이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진행합니다. 나눔 문화 참여 확산을 위해 종로구 공식 카카오 채널에 기부 인증 샷 후에 채널 추가하면 100명을 선정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으니 부서장님 및 동장님께서는 홍보와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보훈 대상자 및 사회복지과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저소득 주민에게 추석 맞이 임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1,600명, 한부모, 차상위 등 저소득층 1,500가구에 임금을 지급하여 이웃이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내 어려운 어르신 550명을 초청하여 건강을 기원하는 한가위 잔치를 9월 19일에 개최하여 이웃이 함께 행복한 풍성한 한가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석 맞이 사회 취약계층 따뜻한 명절나게 지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고요. 지원 대상은 수급자, 장애인 복지 시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쪽방 주민 등입니다. 세부 지원 내용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3,631가구에 가구당 3만 원씩 명절 임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시설 9개소에 한과와 견과류 세트,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61명에게 3만 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돈이동 쪽방 상담소에서는 9월 27일에 고향 방문이 어려운 주민 약 50명이 공동 차례상으로 차례를 진행하고 창신동 쪽방에서는 주민 180명에게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추석 특식 도시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숙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추석 연휴 기간 우리구와 쪽방 상담소, 브릿지 센터 간의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노숙인과 쪽방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통 분야로 주차관리과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학교 운동장 임시 주차장 개방권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관내 초중고 운동장 및 주차장을 임시로 개방하여 역 귀성객 및 관내 주민, 종로를 찾는 관광객에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방 기간은 연휴 첫날인 9월 28일 목요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0월 3일 화요일까지 6일간입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사전협의를 거쳐 개방할 계획인데요. 최종 참여할 학교는 이번 주 중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학교 정문에 개방 현수막을 개첨하고 개방 기간 동안 수시 순찰을 통해 학교 시설물 보호 및 주차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홈페이지와 언론에 홍보를 하겠지만 동장님들께서도 각 직능단체 회의 시 적극적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연초 설 연휴 때는 10개 교 455면에 744대가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 협조해 준 학교에 대해 연휴가 끝난 후 감사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권입니다. 9월 28일 연휴 첫날부터 10월 3일 연휴 마지막 날까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간 야간 심야까지 24시간 상황실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속하고자 합니다. 근무는 3개 구역으로 편성을 했고요. 동부는 종로 4가에서 숭인동, 중부는 종로 1가에서 가회동, 서부는 세종로에서 평창동까지입니다. 단속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통시장 도로 주변에 주차를 또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총 70개 전통시장 중 종로구는 통인시장 등 5개 전통시장 도로 주변에 지난 8월 30일부터 오는 10월 3일까지 35일간 시장 주변에 주차 허용을 시행하면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명절 준비를 위한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겠지만 단속이 능사는 아닌 만큼 종로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친절한 안내와 계도를 병행하면서 유연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주차 단속 이거 지금 그 나가서 주민들 접촉만 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이게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하여튼 그 연휴 기간에 이 또 그 동네에 그 역 그 저기 부모님 댁 온 차들 막 줄줄이 딱 찢어대면 또 거기 또 민원인들 또 왜 그러냐 그러실 테고 에? 이거 하여튼 그 탄력적으로 잘 합시다 뭐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탄력적으로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조금 뭐 신고 들어오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예예예 그래요 예. 총소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총소행정과장이 보고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하여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적기에 수거 처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기간은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입니다. 내용으로는 생활 폐기물 수거 일자는 공공처리시설이 9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간 휴무가 예정되어 미수거하며 10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수거하겠습니다. 시부 추진 계획으로 설 연휴 이전에는 지역별 폐기물 배출을 안내를 완료하고 폐기물 보관 적환장 및 압놀 박스를 확보하며 청소 시설물을 정지 정돈하고 청소 차량을 정비하여 최적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연휴 기간에는 청소 상황실을 사무실에 설치 운영하고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 인력은 297명으로 분야별 실정에 맞게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연휴 이후에는 밀린 폐기물을 일제 수거하여 청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반장들 그 간담회하는 데서도 계속 이제 그 청소 수거 얘기랑 청소 가져가는 문제 나오던데 하여튼 요거 가져가는 것도 그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이게 쭉 돌다 보니까 시간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 조금 잘 좀 주민들 안 불편하게 좀 그 뭐 요번 추석 기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 통상적으로 좀 시간 배치하는 것부터 좀 잘 좀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예, 다 지금 간담회 하는 데마다 다 지금 이 지금 폐기물 처리하는 분 얘기 나오시거든 민원으로. 예. 예, 여기까지죠. 이합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석 대비 응급 진료 대책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응급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문 여는 병원 및 약국을 지정 운영하여 진료 공백 방지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추석 연휴 6일 동안이며 주요 역할은 의료기관 및 약국은 서울대학교 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4개소에서 응급환자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당직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정 운영하여 일반 환자에 대한 진료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는 응급진료대책 상한실을 운영합니다. 1. 2명 근무합니다.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안내하고 현장 점검 및 일일 상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진료 대비 비상진료반은 의사, 간호사, 운전요원 3인 1조 편성하고 재택근무 및 비상연락망 유지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대비하고자 합니다. 홍보입니다.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안내는 120 다산콘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유선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청 및 서울시 홈페이지나 주요 포털에 명종 진료로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감염병 대응체계 유지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6일 동안 매일 의학과 직원 1명씩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은 선별진료소를 매일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6일 동안 운영하고 명는 치료제 처방기간 및 조제기간 정보를 제공하여 처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가 분야 일자리 경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 추석 명절 대비 물가 안전관리 대책권입니다. 추석 성수품의 가격 폭등 예방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물가 단속반을 운영하여 명절 물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점검 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7일까지이며 2개조 8명으로 구성해서 관내 전통시장, 대형마트, 중소마트 위주로 점검하여 물가 안정 협조문을 배부하고 가격 및 원산지 표시를 잘 이행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추석 맞이 상업 결연도시 직거래 장터 개최권입니다. 추석을 맞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구민에겐 좋은 품질의 상품 구매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가에게는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도농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사 일시는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며 장소는 청진공원 광장입니다. 우리구 상호 결연 도시 중 거창, 곡성, 나주, 안성, 여주, 영월, 정읍이 이번 행사에 참여합니다. 참여 규모는 7개 도시의 12개 농가로 안내 부스 포함 9개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판매 물품은 지역 특산품, 과일, 선물 세트, 건강 식재료입니다. 명절 이웃 간의 정을 나누기 좋은 먹거리로 구성한 다양한 선물 세트도 준비되어 있으니 동주민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이 농가에서 준비한 양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부서에서도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 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석 대비해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공직기강 회의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이게 어제부터 10월 6일까지 전 부서에 대해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어제부터 12월 18일까지 업체라 단체 퇴직 공직자들과의 유착 비리 그리고 노출 비노출을 통해서 서울시도 병행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행안부에서도 지금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근무태만이라든지 복무규정 위반 그리고 금품 향응수수 등에 대해서 또 허위출장 초과근무 근무지 무단 이석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안전 그 의무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특별히 교육도 좀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감사 담당관에서도 노출 비노출을 병행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청렴 갈라 콘서트 개최입니다. 청렴은 뭐 공직자의 뭐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청렴 갈라 콘서트를 통해서 전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9월 22일 날 15시부터 17시까지 120분간을 하는데 작년에도 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종로구민회관 2층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그 주민들이 100여 명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250명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종로TV에서 여기에 참석 못하는 그 우리 직원들은 종로TV에서 그 유튜브로 생중계를 합니다.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내용은 그 뮤지컬 빨래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 뮤지컬인데 이 빨래를 각색해서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독려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